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내년 1월 초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번 군사회담은 중국과 미국이 대만과 극초음속 무기 경쟁 등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군축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알려졌습니다. 한편 미국은 그간 중국이 군축회담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중국은 군축과 관련해 미국과 양자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